한때 어머나 한마디로 국민적인 인기를 끌었던 원더걸스 소희 씨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특유의 조곤조곤한 말투로 근황과 일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업로드되었던 영상도 가구 쇼핑 영상이고 그 후로 소희 씨의 영상마다 눈에 띄는 가구들이 보여서 몇 가지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이 원형 테이블과 의자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원형 테이블은 국내 디자인 가구 브랜드 디아크의 비스트로볼로 원형 테이블입니다. 상판 사이즈가 600에서 1000까지 다양한 사이즈가 있고 가격은 600 사이즈가 38만 8천원, 1000 사이즈는 65만 8천원으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이며 다양한 소재 중에 하나를 고르는 주문 제작 테이블입니다. 큰 특징으로는 테이블이 접이식이라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하기 편리한 실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덴마크 브랜드 카란센앤선의 CH88P 체어입니다. 카란센의 대표적인 디자이너이자 덴마크 디자인의 황금시대라고 불리우는 시기의 중심인물 중 한 명인 한스 웨그너가 1955년 디자인한 의자입니다. 다양한 컬러의 가죽이나 패브릭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소희 씨는 서로 다른 컬러의 가죽으로 매치하여 포인트를 주었네요. 가격은 110만원대입니다. 그리고 소희 씨가 직접 선택한 컬러의 이 사이드 테이블은 바우하우스 디자인을 대표하는 독일 브랜드 텍타의 K3 오블리크 네스팅 테이블입니다. 총 3가지 사이즈가 있어서 3가지를 모두 두고 사용하거나 자기에게 맞는 사이즈를 하나 골라서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색상은 독일에서 만들어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랄 컬러 차트에서 직접 골라 커스텀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 위에 있는 램프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아르테미데의 네신호 램프인데요.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 60년대에 디자인되었던 램프입니다. 가격이 20만원대여서 합리적인 가격에 오리지널 디자인 램프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구매하신 또 다른 램프도 아르테미데의 제품인데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안젤로 만자로티가 디자인한 램프로 가격은 170만원대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 중 하나는 일반 유리가 아닌 무라노 유리로 만들어진 램프라는 점인데 무라노 유리는 유리공예로 유명한 이탈리아 베니스 인근 섬인 무라노 섬에서만 만들어지는 유리입니다. 12세기 이탈리아의 유리공예 기술자들의 노하우가 랩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섬으로 유리장인들을 강제 이주시켰다는 슬픈 역사를 갖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천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섬이 유리공예가 독보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이 램프가 올려져 있던 스틀은 비트라의 위글스틀입니다. 한국에서는 청담동의 루이비통 메종 서울을 설계하기도 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 프랭크 게리의 디자인입니다. 실제로 판지로 제작된 스틸이지만 좋은 내구성을 자랑하는데요. 가격은 70만원대로 이전 유아인편에서도 보였던 스틸입니다. 그리고 소품 중에는 덴마크의 모빌 브랜드 플랜스테드 모빌의 엔젤 모빌이 있었는데요. 이 플랜스테드 모빌은 1954년 크리스티안 플랜스테드가 딸에게 황새 모양의 모빌을 만들어준 걸 시작으로 하여 지금은 모빌 브랜드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희 씨의 미니멀한 인테리어 공간을 살펴보았는데요. 집 또한 소희 씨처럼 아기자기한 느낌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인테리어가 더 기대되는 공간이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댓글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